경남 도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일제 침략의 아픔을 담은 동백섬 지심도가 80년 만에 군에서 거제시로 이양돼 남해안 관광 명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초석이 될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지만 관리비 부담 등 후속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찬반 집회가 열려 긴박했던 서울과 달리 경남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18차례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상황을 생중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탄핵이 안 될 거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탄핵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70, 80%가 이제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른바 애국시민 총동원령을 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측도 상경 준비를 마치고 긴장 속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남에서는 차가 한 4, 5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예정될 것이고요. 전국에서는 2, 300만이 모일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내일과 주말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우발 사태 대비죠. 이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용 경력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나 탄핵 심판 뒤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건의했습니다. 인용되는 기각법은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 홍 지사는 때가 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어 탄핵 선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한자에 마음심자를 닮았다는 거제의 지심도가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백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백나무가 많아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쪽빛 남해안에 자리 잡은 지심도. 계절을 잊은 초록빛 숲은 붉은 동백꽃을 품고 있습니다. 숲의 70%가 동백나무여서 동백꽃이 활짝 피면 온 섬이 붉게 물들 정도입니다. 동백 그 나무 자체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군락지가 이루어져서 그게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섬의 군대가 주둔해 해방 이후에도 국방부 소유로 남았습니다. 관광객을 맞을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군사시설 때문에 섬 일부는 탐방이 제한됐습니다. 80년 만에 지심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제시가 남아있던 군사시설의 대체터를 제공해 섬 전체를 넘겨받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군사기지화한 흔적이 곳곳에 남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백 년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돼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해양 산업과 이 관광 산업의 두 축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제 경제를 이렇게 튼튼하게 구축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심도의 원시림을 보존해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관광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의 미래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인 밀양 나노 국가산단의 초석이 될 나노 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착공됐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장비가 구축돼 나노 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도 시제품을 시험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노 소재라는 게 소재다 보니까 이 시제품 개발되더라도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또 분석하는 작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나노기업들의 갈증을 풀어줄
밀양 나노구명 상용화 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토 연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등 792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15종류의 공동 연구개발 장비가 구축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만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343만 제곱미터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이르면 다음 달 지정 고시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나노산단과 상용화 지원센터가 완료되면 생산유발 3조 3천억 원, 고용유발 3만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연평균 10%씩 성장한 나노융합 산업이 경남의 새 동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 나노산단과 함께 경남의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인 한방 항노화 산업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합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허리를 펴고 복부를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상체로 큰 원을 그리면서 좌우의 균형도 맞춥니다. 혈액순환과 균형을 통해 몸의 기를 강화하는 선체조와 함께 높은 산을 힘차게 오르며 밝은 기운을 받는 체험도 합니다. 산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나오는 약초나 맑은 공기나 이런 걸 가지고 한방하고 접목해서 만들어진. 산청과 거창, 함양, 합천을 따라 지리산권 수려한 자연환경에 웰빙과 건강을 접목해 만든 경남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 이곳은 한옥스테이인데요. 경남 서부 지역 4개 군은 이 같은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건강에 좋은 체험을 하면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4개 지역의 생태와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4개 군의 앞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특징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경상남도는 이달 말 항노화 웰니스 산업을 키워나갈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거리에서 겨울엔 추위와 여름엔 더위 속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가 쉼터를 열었는데요. 관리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한밤중 창원의 한 유흥가. 14년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48살 이영자 씨가 추위에 떨며 길에서 호출을 기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 3분 내에 도착하겠습니다. 손님의 호출이 오면 약속 장소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뛰고 운전을 마치면 또다시 길에서 대기합니다. 너 하루에 10골 타면 10km 넘죠. 그냥 기본으로 10km 이상은 걷습니다. 이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가게 모퉁이 서른데도 그냥 걸트고 앉아요, 계속. 이처럼 쉴 곳 없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난방시설은 물론 휴대전화 충전시설과 피로를 풀 발마사지기 등을 갖췄습니다. 야간 운전과 장시간 이동,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재충전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마산 지역이나 진해 지역도 필요하다면은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쉼터 관리 인력이나 예산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몫입니다. 한 달 평균 130여만 원을 버는 대리기사들에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경남의 대리운전 기사는 5천여 명. 힘든 처우를 개선하는 첫 시도가 이뤄졌지만 관리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의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남은 전국 418개 가운데 47곳으로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전국의 도시개발 신규 지정 면적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청각언어장애인 500여 명에게 투자금의 최대 5배를 준다고 속여 2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투자사기단 경남지역 팀장 3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창원 지역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리인 행세를 하며 대출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위법 논란이 제기된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의 법률 자문 원문을 도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청에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답변서를 받았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다양한 봄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거제시는 최근 3년간 중단됐던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다음 달 8일 개최합니다. 또 다음 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하청면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에서 맹종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창원 LG세이커스가 3연승을 이어가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